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교통카드 기능을 통해 1,000원씩 기부하는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 사업을 3년간 진행했는데요. 월드비전은 후원금으로 개발 도상국을 위한 식수와 교육 사역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카페와 음식점 전국 817개 장소에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를 설치해 3년간 1억 2,8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에 모아진 후원금으로 베트남 트라미 지역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케냐 로로키 지역에선 학교 건축을, 베트남 호치민 다낭 지역에선 아동 친화적 도서관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 손트라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독서 수업 시간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